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전사령부 학표부대에서 근무 중인 본부 근무대 소속 상병 백승민입니다. 본부 근무대 하사 김하민입니다. 본부 근무대 근무소대 상병 윤지형입니다. 저희는 학표부대 어울림회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어울림회관은 1층 식당과 2층 카페 객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세 명은 1층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 고기가 되게 싼데 타겟층이 정확하고 그에 따른 식재료를 받아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에 맞게 싸게 팔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약. 무조건 예약. 제발, 제발 예약. 예약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고기 수량 파악하고 부자재들이랑 그런 거 식재료들을 전날 주문해서 당일에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오게 되면은 저희가 좀 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어차피 군인들은 다 똑같이 일과를 하긴 하는데 다 똑같은 일과 시간에 끝나지 않고 저희는 늦게까지 남아서 여단의 복지를 위해서 뭐 다음 날 장사를 준비하고 청소 청소 마무리 청소 마무리 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 하니까 주말에도 어떻게 애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들의 일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타 사이트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회감병 뭐 꿀보직 뭐 맨날 3등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저도 회감병 간다 했을 때 나쁘지 않겠는데 꿀좀 빨겠는데 했는데 하는 일이 좀 많고 퇴근도 늦어지고 수면 시간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랑 같은 중대 인원들도 오늘 열심히 꿀 빨아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난으로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퇴근하고 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꿀 빤다는 거는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표부대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끼리 이제 있다 보면은 저희 욕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복지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듣고 있다가 뒤에서 그냥 애들끼리 그냥 털면서 풀어내는 그런 날도 있고. 높은 간부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면 상당히 저거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설거지 접시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3명이서 붙어서 해도 한 40분, 50분 걸려가지고 설거지 저희가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뒤풀이 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를 맡고 있으니까 여단 내 모든 간부님들이랑 병사들이 많이 오는데 매번 계속 수시로 보니까 길을 걸어도 간부님들이 보면서 하민아! 아 오랜만이야! 이러면 이제 인사해주는 뭔가 유명 인사가 딱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다른 영내 병영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검열 같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좀 검열 오기 전날마다 좀 열심히 청소하고 그런 게 있는데 빡세다고 소문난 검열이었어가지고 뭐하고 또 청소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정이 되어서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표정만 보고서 버텼습니다. 전문화사 임관식을 하고 좀 며칠 있다가 여단의 최고 제가 존경하신 분 여단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식을 하실 때 저를 항상 찾으시고 좀 제일 좋았던 게 러브샷을 건네셔가지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저는. 아닌 것 아니야 좋았어 행복해. 저는 되게 화목하고 그런 분위기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 같이 회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들 떠들고 웃던 분위기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가 제일 가장 좋았던 기억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간부님들도 아, 진짜 고생 많다. 편하게 먹고 가격도 착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편의점이나 이제 PX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사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관이 2층에서 숙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대 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시면서 1층에서 식사까지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도 없고 그냥 저희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더 챙겨드리고 좀 신경 써드렸는데
그분께서 이제 따로 저희 너무 가족같이 대해주는 거에 감동받았다고 저희 인원들 하나도 빠짐없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 하나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